수능 날 수험생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그런데 한 남학교에 여학생 수험생들이 배치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교 수능 시험장.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표를 받은 고3 여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교실과 자리를 확인합니다. 여학생들은 여자 화장실이 부족한 남학교에 배정받은 것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화장실도 학교에 비해서 여자들이 쓸수 있는 공간이 적을 것 같거든요. 이 학교는 수능 시험일인 내일 17개 시험장에서 남녀 수험생 450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심지어 여자 수험생 시험장은 10곳, 남학생보다 90여 명이 더 많이 배치됐습니다. 남학교 특성상 여자 화장실이 없다 보니 임시로 남자 화장실을 여자 수험생이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1층 시험장 옆은 화장실도 없어서 수능 전날 부랴부랴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 수험생들은 우산을 쓰는 등큰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미 이 같은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교육청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저희가 직접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위층에다 배치를 하고, 여학생은 아래층에다 1층과 2층에다 배정을 하는 걸로. 그러나 교육청에 하루 종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근데 남학생 화장실은 남학생 전지하고 좌변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고 정말 3년 동안 준비해서 세심한 것까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입는 것, 먹는 것 하나도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예민한 수험생들을 배려 못한 전남교육청의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HBC 박소영입니다.